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스쿠터 탈 때 유의해야 될 점, 어떻게 타야지 겨울에 안 다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겨울이라서 스쿠터를 탈 수 있는 날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날씨가 조금 따뜻할 때는 나와서 타고 싶잖아요.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그냥 뭐 봄, 여름, 가을 때처럼 그냥 막 타면 안 돼요. 우선 스쿠터를 타러 왔으면 스트레칭, 기본적으로 몸을 이제 풀어줘야 되니까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발목 같은 거는 꼭 이렇게, 여러분 뭐 축구할 때나 이럴 때 알죠? 발목 돌려서 풀고, 그 다음에 어깨, 팔 스트레칭 쭉쭉 해가지고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좀 근육들이 잘 늘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추울 때는 우리 몸이 움츠러들어요. 근육도 차가워서 수축되고, 추울 때 보면 여러분들 손 이렇게 주먹을 쥘 때 주먹이 잘 안 쥐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몸이 생각보다 굳어 있습니다. 이 손에서는 땀이 나고 막 이래도 이게 잘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꼭 하고서 기본적으로 이제 몸을 풀어주는 동작을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오랫동안 했지만 보통은 스트레칭을 먼저 해준 다음에 간단하게 라이딩을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뭐 어렵게 막 기술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파크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펌핑만. 몸 좀 재우게 워밍업 정도. 그냥 이런 식으로 기물을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펌핑만 이용해.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왔다 갔다 몸만 이제 계속 풀어줘요. 한 10분? 뭐 물론 이제 에어를 얼만큼 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계속 해주면서 외투를 이제 벗을 정도가 되는 그 후끈함, 몸의 체온이 느껴지죠. 그럴 때 이제 외투 벗고 기본 기술,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이거는 뭐 10번 하면 9번 이상은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술만 합니다. 겨울에는 새로운 기술을 시도를 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그레시브 인라인 탈 때도 그랬고, 네, 다른 거 뭐 BMX 탈 때도 그랬고 뭐 다 그랬어요. 겨울에는 같이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 친구들도 그렇고 어려운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할 줄 아는 그 한도 내에서만 연습을 하고, 몸이 굳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몸 자체가 몸에서 막 땀이 나도 금방 식고 움츠러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새로운 기술보다는 기존에 할 줄 알았던 걸로 그냥 겨울 보내고, 또 봄부터 날씨 따뜻해지니까 그때부터 재밌게 또 타면 돼요. 굳이 무리해가지고 겨울에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오랫동안 운동을 했지만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겨울은 가볍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까먹지 않게 그냥 유지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봄부터 다시 새로운 기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겨울에 다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지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일자상 오늘 퇴근하고 왔는데 여기 하프 같은데 계속 그냥 펌핑 아니면 그냥 기본 에어만 해도 돼요. 뭐 테일립 정도까지 바스핀.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그런 스쿠터 트릭만 하면 됩니다. 넘어지면 엄청 아프니까 쉬운 기술로. 그리고 겨울에는 보호장구 꼭 하시고, 저도 지금 발목 보호대 차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부러질 확률도 높고, 우리가 그 꽃갈 넘는 그 꽃갈도 보면은 여름에는 그냥 퉁퉁 차도 그냥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이러지만 겨울에는 좀만 세게 치면 깨집니다, 그 꽃갈이. 그렇듯이 겨울에는 모든 게 딱딱하게 얼어서 스쿠터 부품도 그렇고 잘 망가지고 하니까 가볍게 겨울을 지내고, 실내파크가 있으면 코라 같은 데 가서 실내파크에서 재밌게 즐기시고, 야외에서는 한낮에 1시에서 한 4시 사이 그때 따뜻할 때만 좀 나와서 운동하고 겨울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기 뭐 새로운 기술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스쿠터 세진이가 이 에틱 린드웜을 빌려줘가지고 한번 느낌이 어떤가 타보러 왔어요 그냥. 그래서 기본 트릭만 하고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히 겨울철에 다치지 않고 탈 수 있는 팁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